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주쯤에 이제 여자친구가, 저희 중국인이잖아요. 여자친구가 이제 약간 돌출이에요. 그래서 교정을 받으려고 병원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병원이에요. 치과죠, 치과.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처음에 견적을 받았을 때는 얼마였냐면요, 이게 종류가, 치아 교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아 교정법, 여기 수가가 이렇게 걔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교정 토탈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 월 관리비를 받는 병원들이 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을 낮은 것처럼 써가지고, 그리고 월 가격으로 뭐 한 2년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월 뭐 5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1년에 60만원씩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가격으로 얘네가 세라믹 교정 같은 경우는 550만원, 메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클리피쉬 교정 같은 경우에 600만원.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치료법인지. 예, 그리고 엠파워 교정 600, 데이몬 6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콤비 약간 섞어가지고 하는 거 750, 그리고 인비절 라인은 뭐 800만원, 그게 제일 비싼 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가격에 의미가 전혀 없다. 예. 제 여자친구가 이 병원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중국의 중국인들, 유학생들이 쓰는 포탈 같은 게 있겠죠. 카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가.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들 상대로 하면은 뭐 30% 할인해 주겠다, 뭐 이런 행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갔었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받은 게, 여자친구가 하기로 했던 거는, 저희가 결제까지 하고 온 게 뭐냐면 클리피쉬 교정이라는 거였어요. 600만원. 예, 근데 여기서 30% 하면 0.7 하면 420만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현장 뭐 당일 내고를 해가지고 380만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얘네들이, 제가 그리고 여자친구가 좀 더 알아보니까 그 클리피쉬 같은 경우에 착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누렇게 보이고 번거로울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는 중국인 친구들이 많이 하는 메탈 교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뭐 그게 부끄럽지도 않다 해가지고 메탈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메탈 가격을 한번 물어봐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다른 번호로, 제가 폰이 두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번호로 해서 모르는 척, 저는 한국인이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예. 클리피쉬로 하면은 뭐 한 350까지는 안 돼요? 결제 돼요? 오늘 카드 보내주시나요? 결제 오늘 되면, 예, 카드 번호 불러주세요. 그럼 결제 해드릴게요. 진짜요? 돼요? 예, 돼요? 그러면 바로 카드 번호 불러서 바로 결제 되면 제가 언제, 이번 주 안에 오실 거죠? 네네. 오시긴. 350에 클리피쉬? 네, 그러면은. 메탈은, 메탈은? 300. 메탈 300? 네. 메탈 300. 직원인 경우에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희 병원 직원인 경우에. 아, 진짜요? 메탈 300에, 네, 직원. 클리피쉬 350이요? 직원은 저희 병원에서 월급 주니까 좀 할인을 많이 해줘요. 그 정도 가격으로. 그 친구나 뭐 이런 것처럼? 네. 지인. 그걸로 빼들면 결제가 돼야 돼요. 지인 할인. 아. 네. 클리피쉬 350이요? 예, 네, 결제되면요, 오늘. 아니, 자꾸 그렇게 압박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 있는 가격이 뭐 그 제 그 상담원 말로는 그 뭐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해서 30% 할인, 수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혹시나 해가지고 클리피쉬 교정이 얼마인지, 저희는 380만원 결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이걸 얼마까지 해준다 그랬냐면요, 자기네가 뭐 지인 할인처럼 해가지고 350만원까지 오늘 당장 결제를 하면은 350만원까지 해준대요. 그리고 이제 메탈 교정도, 메탈 교정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해준대요. 그죠? 그러니까 참
가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탈이 500인데 300만원, 200만원이 전화 한 통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진짜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 내고 하는 거예요. 그쵸? 저처럼 내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내고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수가 올려놨으니까 이 표준표대로 그냥 받는 거죠. 근데 예, 중국인 유학생들을 또 정보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30% 할인 받아서 가령 클리피시 600만원짜리를 420만원에 할 수 있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근데 저같이 또 내고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예, 380 내지는 또 심하게 내고가 되면은 한 350까지 가능한 거예요. 350 거의 반값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이 의료비 시장이 이렇게 이런 걸 일컬어 가격 거품이라고 합니다. 가격 거품이에요. 내고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조 원가, 제품 원가가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내고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반값만 받아도 남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이 돈 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이런 서비스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의 병원 가격을 경쟁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진짜 좋겠다. 예. 뭐 단합해가지고 안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의료비만큼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하여튼 얘기를 하면서, 의료비만큼 어두운, 진짜 고객 눈탱이치기 좋은 그런 비즈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병원들이 돈 버는 겁니다. 크게 돈 버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의료 장비 납품한 애들도 돈 엄청 벌고.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제가 소비자로서 어느 시장에 들어갔어요. 맛을 봤어. 했는데 여기에 너무 구멍이 많네. 이렇게 되면은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여기서는 진짜 얘네들보다 조금만 잘하면은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예. 아 정말 병원 비즈니스 해보고 싶다. 근데 다 발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병원 비즈니스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 영업사원들이거든요. 상담원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교육받은 것만 읊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격을 내고 할 수 있는 그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얼마까지 너는 최소 이거는 받아야 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센티브도 지급이 되겠죠. 당연히 눈탱이 치는 만큼 인센티브가 100% 지급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눈탱이 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비싸게 팔려는 행동들을 눈탱이 친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가격표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격표 이게 뭐예요? 진짜 이 가격표는 도대체 뭐지? 무려 거의 50%나 차이가 나. 예, 클리피시 같은 경우에 350만원에 해준댔으니까 600만원인데 예, 무려 여러분 42% 할인이에요. 42%. 그래도 얘들 남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 한바탕 했어요. 지금 이 상담원이랑, 이 상담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상담원, 제가 거기서 직접 방문했을 때 상담했던 사람, 380만원에 저한테 클리피시 교정을 팔았던 그 세일즈 우먼 상담원님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다른 번호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다른 S 상담원님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얘네 웹사이트에는 메탈 교정이 있어요. 메탈 교정은 사실 검증이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아세요? 메탈 교정은 아무도 안 한다. 아무도 왜 안 해? 이렇게 검증되고 저렴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단점이 없어요. 그냥 눈에 띄는 거 말고는 단점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제 여자친구 같은 사람들은 이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렴하게. 예. 근데 얘네들 아예 선택을 할 수 없게끔 해놨어. 웹사이트에는 올려놓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전화하니까
한국 사람 전화하니까 또 있대요. 예, 그걸로 해주겠대요. 예, 하면서 가격도 최저 300만 원까지 된대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진짜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이 상담원이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팝니다. 네, 저희가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상담할 때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고 돌릴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치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상담할 때도 대임원이 그렇게 싸게 해드릴 수, 당시 비용은 싸게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대신 나중에 그렇지만, 저렴하게 불러가지고 네. 일단 오시게 한 다음에 네. 상담할 때 내용을 바꾸는 경우들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그거는 좀 못하는 병원들이 다 그래요. 아 근데 그거는 좀 아니죠. 그게 뭐 양아치 짓이지. 그게 무슨 진짜 병원 서비스를 파는데. 다른 병원들도 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가격을 되게 싸게 불러가지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왜 그 메탈이 이쪽 상담원은 된다고 하고 하는데 견적까지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 견적을 내준 저한테 380만원에 판 그 상담원은 왜 없다 그러냐 안 된다 그러냐 사이트에도 엄연하게 예, 수가표까지 공지를 하고 사이트에도 그 상품을 공지를 했는데 왜 없다 그러냐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대요 자기가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분이 직급이 높아가지고 더 할인을 해줄 수가 있었대요. 예, 뭐 지인 추천 같은 식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할인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직급이 낮아가지고 예, 그 할인폭이 20만 원밖에 할인을 더 못 해줬다. 40만 원이죠. 420만 원인데 40만 원을 더 할인해서 380에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이쪽 다른 상담은 전화로만 물어봤을 뿐인데 전화 한 통에 예, 350까지 내려갔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요? 예, 그냥 중국인 한 유학생들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냥 420만원에 클립 PC를 했을 거예요. 예, 행복하게 예, 아 한국이 좋구나 친절하구나 하면서 예, 했을 텐데 저는 처음에 네고를 했죠. 그래서 380에 결제를 하고 또 예,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진짜 맞는지 이 금액이 그랬더니 35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420만원이 350만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얼마죠? 420만원이 350이면은 예, 70만원이 내려간 거죠. 70만원이 더 빠진 거예요. 예, 그냥 전화 한 통에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지 도대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영업 사원마다 뭐 자기 스타일도 있고 그런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거품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42% 42%가 전화 한 통에 그냥 할인이 되는 거예요. 42%. 예. 4.2%가 아니라 42%. 예. 이런 시장입니다. 의료 시장. 엄청나요, 엄청나. 사실 예전에 이제 라섹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라섹 수술도 저는 60만원에 했어요. 60만원 했는데 굉장히 잘 보여요. 오히려 막 200만원, 300만원 주고 한 애들보다 오히려 시력이 더 좋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료시장에 그 통증이 덜한 수술법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똑같이 아파요. 저보다 더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예, 한 일주일을 고생하더라고요. 저는 한 이틀밖에 고생을 안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예, 제 여자친구니까 저는 또 비싼 걸로 해줬거든요. 예, 그때 얼마짜리 해줬죠? 저는 60만원짜리인데 여자친구 200만원짜리 해줬어요. 그랬는데 저보다 더 아파해. 그리고 시력은 저보다 더 안 좋아. 그리고 저희 직원도 한 명 했는데 걔도 200만원짜리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아파해. 그리고 시력도 더 안 좋아. 이 의료시장은 정말 이래요. 왜냐면 한 사람이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변태 같은 시장이 너무 왜곡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정보 비대칭이 어마어마해요. 그 의사라는 그 자격 사실요 저는 의사를 뭐 이렇게 무시하진 않은데 정말 그래요. 심지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사들 영업사원이 대신 막 수술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도 그동안 문제가 없다가
재수없게 술 마시고 했다가 터지는 이게 의료 시장인 거예요. 이게 의사들의 기술인 거예요. 정말 웃기죠. 장비가 다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장비가. 옛날처럼 이 손기술로 하는 그런, 물론 그게 아직도 중요하겠지만, 상당 부분 장비가 대신한다. 예. 제가 이 의료 시장을 지금 경험을 해보고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른 데도 한 군데 가봤어요. 예, 강남에 있는 병원 중에. 예. 가봤는데, 또 얘기가 다 달라. 얘기가. 빼이한테 전화가 왔네요. 예, 빼이한테 전화 왔는데, 예, 하기 싫다고. 아무튼 이 가격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이 수가표 수가표 이게 의미가 있나요? 수가표 전혀 의미 없는 수가표. 예, 여기서 한 반값으로 할인해주고서 생색내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장사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 음성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취소하면은 그 체크한 게 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래가지고 한 30만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것조차 아까워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 고객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특히 이렇게 병원인데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병원을 어떻게 이용할까? 예. 정말 강남에 큰 병원인데. 참 웃깁니다. 예, 어이가 없어요.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여기서도 뭔가 혁신적으로 가격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병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진짜 병원의 이런 진단비. 그러면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것도 1편 1편 맞는 말이긴 해요. 사람마다 다 이제 뭐 치아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요, 이미 이 가격표에는 그 모든 리스크들과 작업물, 작업량들이 다 포함된 가격인 거예요. 예, 남아 도는 가격입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40% 이상을 할인해줘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소비자들은 아 그냥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이 가격이 얘네가 하는 얘기들 또 감히 의사의 권위, 예, 흰색 가운을 입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됐다. 예, 이 의료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 하는 얘기들 얘네들이 진짜로 어떻게 하면은 더 비싼 치료법을 팔아먹을까 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등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예, 새로 나왔다고 하면서, 예, 뭐 비즈니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심하다.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예, 아무튼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은 진짜 아이고 다 까발려 버리고 싶은데, 예, 그냥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 혹시 제 이 영상을 보고 뭐 다른 액션이 반응이 온다고 하면은 제가 그때 나중에, 예, 상황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 의료비 진짜 이 의료시장. 야, 예, 그래서 치과들이 돈 버는구나. 성형외과랑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과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잖아요. 장비가 다예요. 장비가. 예, 그쵸.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그래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왜곡된 시장, 정말 눈탱이가 판을 치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업가 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거 택시 같은 거예요. 이거는 택시 같은 거. 정말. 예, 타다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경쟁 상대들이. 얘네들의 그 어두운 그런 면들을, 예, 조명을 빵빵 켜가지고 진짜 다 밝게 다 들춰내서 가격을 다운 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사를 하고 싶어지지 않는 날이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희 혹시 이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사명감을 갖고 의료비를 낮추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이 교정뿐이 아니에요. 이 시력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라식 라섹, 예, 라식 라섹 수술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수술들이 저는 다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두 번 받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재구매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뜨내기 장사하는 거예요. 뜨내기 장사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이 정보 자체가 공유가 잘 안 돼요. 예. 이 공유 자체가 왜냐면 이 소비자들에서는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소비자들은 또 지가 비싼 수술을 하면은 또 자랑스러워해. 진짜 웃긴 거예요. 자기가 비싼 수술을 하면은 그게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돈 많다 이런 거죠. 근데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예,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 제대로 된 가격을 적당한 가격으로 내고선 제대로 된 수술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600만 원 다 내고 한 사람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저를 진상이라고 봐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예, 저는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침 의자 사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존 파트너한테 다 넘겨서 제가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 거품이 진짜 더럽게 많아. 예, 너무 어두워. 눈탱이 다 맞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예,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밝힐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